근데 옆에 진짜 별별 다 해봤거든요. 얘네들은 괜찮은 거예요. 이렇게 샵에서 하는 거는.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유지를 잘 하는 것도 좋지만. 카메라 처음 보여야 돼. 나 나와? 네. 구독과 좋아요. 어 맞아요. 감사합니다. 고기 있는 게 오히려 피드 있는 것보다 훨씬 소화하시기는 편할 거예요. 피드 있는 거는 너무 화려하고 길죠. 사실 그래서 오면은 뭔가 다른 아트판이 있지 않을까? 이거 다 살짝씩 원래 잘 깨지거든요. 그게 이제 갈라지는 거에서 이렇게 똑똑똑똑 하다가 이제 근데 뜯는 게 조금 쾌감이 뜯기는 그게 있긴 해요. 쾌감이 약간 있지 않아요? 뭔지 알긴 해요. 저도 뜯어봐서 알면 안 되긴 해요. 손톱을 제가 많이 혼자 막 네일하고 하면서 많이 꺼내본 거예요. 혼자 막 셀프로 네일하고 막 이러면서 오만 걸 다 하면서 혼자 셀프로 네일하기 힘드셨을 텐데. 근데 꽤 오래 했어요 셀프로. 그래서 혼자 진짜 막 그림 그리고 아트하고 뭐 붙이고 이럴 거면 자격증을 딸까 했다. 근데 왜 안 했어요 네일 아트? 일하면서 자격증 공부까지 하는데 생각보다 빡세더라고요. 자격증을 아예 따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나중에 따야겠다. 그러고 묵혀두는 중. 네. 잘하실 것 같아. 뭔가 이제 이런 예술 감각적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제가 언니 편집한 것도 봤잖아요. 아, 네. 약간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다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샵 다시 찾아오기 전에 계속 했었거든요. 그거 뜯으면서 너무 얇아진 건데. 오빠가 진짜 왜 안 좋은지 아세요? 이게 다 뜯어내는 거라서 같이 뜯어진다면서요, 손톱이. 그것도 그렇고, 손톱이 얘네도 재기능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손톱이 재기능을 하려면 이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. 그쵸. 숨을 써야 되니까. 근데 그것도 약간 손톱은 숨을 쉰다는 역할을 하지 않고, 얘네는 숨을 안 쉬는데, 호흡은 안 하는데 수분을 머금었다가 분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. 얘네가 여기 젤을 올려놓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그 안에 수분이 들어가잖아요?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. 그쵸. 애들이 분출을 못 시켜서 그래서 곰팡이가 생겨요. 그건 진짜 일회성이어서 일회용이어가지고 한번 하고 떼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모르시고 계속 붙여. 네, 계속 붙이고 있어요. 이게 안에 리프팅이 생겼는지 뭐였는지 뭐 이렇게 신경을 못 쓰시니까. 모르니까. 근데 열어보면 곰팡이가 진짜 엄청 많이 있어요.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유지를 잘 하는 것도 좋지만, 길게 하는 것도 좋지만, 그래도 손톱 건강이 우선이잖아요. 그쵸. 곰팡이 있으면 시술 안 되거든요. 네일샵 가도. 딱 일회성으로 좋긴 좋은 것 같아요. 일회성으로 쓰기. 그쵸. 네. 후기 보면은 스튜어디스여서 비행 전에 뭐 이렇게 하고 떼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사람들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잘 케어가 안 된 상태에서 표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또 틈이 더 벌어져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옆에 진짜 별별 다 해봤거든요. 대신에 그냥 스티커에. 그 중에 그래도 오빠가 제일 낫긴 해요. 얘네들은 괜찮은 거예요. 이렇게 샵에서 하는 거는. 이렇게. 얘네들도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좋죠. 젤 적정 기간은 3주에서 4주예요. 근데 뜯고 다시 하잖아요. 기간이 지나면. 그것도 그러면 너무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. 그쵸. 근데 이제 할 때 이제 우리가 케어를 하잖아요. 케어할 때 표면을 베이스가 잘 스며들 수 있게 표면 정리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. 샵에서는. 셀프로 하면 그런 표면 정리가 안 되고 울퉁불퉁해져 있는 상태에서 랩을 하나 씌운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고르게 안 펴지니까
더 이제 위험이 높은 거죠. 셀프나 이제 정리 안 하고 파는 거는. 근데 뗄 때는 어떻게 돼요? 그거 뗄 때는 아세톤 그냥 묻혀서 우드 스틱으로 밀면 떨어져요. 떼기 힘들지 않아요? 안 힘들어요? 아니요, 떼기는 너무 쉬워요. 어, 떼기 쉬워요? 대신에 이제 손톱 표면이 같이 조금씩은 떨어지죠, 아무래도. 이 우방과 떼기방과 했던 분이 한번 이제 이 위에다가 파츠를, 그러니까 원래 되어 있던 디자인에 그 위에 자기가 원하는 파츠를 또 넣고 싶으셔가지고 붙인 상태로 그 위에다가 자기가 글루 해가지고 뭐 파츠를 사서 붙였나봐요. 붙이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뭐 떨어지면 또 글루 해가지고 붙고 붙이고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떡이 져가지고 너무 저희는 안 힘들어요. 사실 드릴로 가니까 근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. 그렇다고 이제 다 열었는데 저 빵치고 열 손가락 거의 다 곰팡이랑 변색이랑 다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오셔서 못해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. 그게 또 귀엽네. 아 이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진짜. 뭐 할까요? 아트 골라야 돼.